못 들었냐? 날 돌아. 도둑놈이야, 이 놀. 속에 못 들었냐? 근데 저 운목에 있는 빨간 저것은 무엇이냐? 아주 다음에 이 앞에 무슨 노래가 있냐면 저기 봐야 세상에나 이러는 거야. 흥보란 놈 참, 아 놀보란 놈 진짜 나쁜 놈이야. 잘 보관해. 놀보란 놈이 뭐랜 줄 알아요? 저 여기 보면은 흥보 마누라가 시숙 왔단 말을 듣더니만은 시숙한테 구박당하던 일을 생각하니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의 명령이라 어기지 못하고 나오는디 하고 흥보 마누라가 나와요. 근데 정말 물색 좋은 첨단 옷을 입고 나오는데 거기가 그렇게 난 또 슬프대. 한산 세모시에다 당청한 물을 보러서로막에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말은 널리 달아 아장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잖게 조를 내면서 이제는 마님 되었으니까 뭐 종이 없어 뭐가 없어 다 있지. 그렇게 나온 께로 이제 시숙이 딱 볼 때 그게 안 입고 왔어. 니 가진 것이 언제부터 있게 살았다고 철을 내고 당청함을 들여서 포로서로 막 들여서 입고 아그장 대고 나오냐 안 입고 왔어. 속으로 이렇게 해갖고 흥칫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흥칫뽕 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채수가 저를 허거든 그대로 점잖이 받아 맞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보야 자기 전 동생한테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레미가 용디였구나. 그러니까 흥부 마누라가 거기서부터 오장이 상했어. 그렇지만은 흥부 마누라가 말하자면 흥부 마누라는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데 하고 음식을 수라상을 차려버려. 그냥 안성육의 통영치판 막 오만 그릇에 머슬머슬 내갖고 음식을 뚝 차려내놓은 게 푸시푸시푸시 해갖고 그냥 기름에 두르고 그냥 참기름에 두르고 오만 것을 해서 그냥 정다수단 잡배김해서 툭 내리친 게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여 하인시켜 사랑으로 내려갔겄다. 강화주 좋은 술을 화잔 좋은 잔에다 가득 부어 시숙님 박주나마 약주 한잔 드시지요. 채수가 술을 권하거든 그대로 점잖이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보야 너는 내 형제지간이라 내 속을 잘 알제니? 나는 나무소 대상일 가도 건죽 없이는 술 잘 안 먹는다. 그러니 네 기집 곱게 꾸민 김에 건죽 하나 한마디 시켜라! 그랬더니 그냥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들었던 술자를 공중으로 그냥 피락 내던지며 여보시오 시숙님! 아이! 막 하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재수더러 권조가 하란법을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어 말이오. 기성이면 감천이라 나도 오늘은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자세 그만하시오. 엄동설한 쉬운 날에 자식들 앞세우고 내가 구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 생각하면 곽속에 관이잖아. 곽속이 들어도 나 못 잊어. 보기 싫은 게 어서 가시오. 속을 차리면 뭐 달라고 내 집에 왔어. 안 가려면 내가 먼저 갈라니까 어서 가셔. 그러니까 그러고 떨쳐버리고 안으로 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놀부가 이만하고 보더니 야 이놈 흥보야 네 기집 못 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그래 놓고 아 그란디 저 운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겨. 그러니까 화초장이 오시다 그 속에 뭐 들었냐 그랬더니 은금보화가 가득 들었었지요. 그걸 날 둬라. 이제 달라는 거지. 그란에도 형님 드리려고 복지해놨습니다. 내일 아침 안 시켜 보내드릴 테니 그냥 건너가시지요. 에이 시식자는 놈. 밤새 금은보화 다 돼버리고 빈계만 보내려고? 아니다.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허였으니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 봐 왜곡 가는 뒤하고 화초장이 나오는 거요. 이 맥락을 봐야 돼. 이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재수 보고 술을 칠하네. 재수 보고 술을 칠해. 썩을 놈. 그게 말하자면은 곱게 떨쳐 있고 마님이 나오잖아요. 마님이지 이제
얼마나 당청한물을 포로스름하게 들여서 입고 점잖으니 우아하게 나온 게 배가 아팠어. 지금 마누라보다 훨씬 이쁘거든. 어? 훨씬 이쁘고 좋거든. 근게로 배 아팠어. 배 아파갖고 그런겨. 심통을 부린겨. 참말로 참 내용이 나가 이제 이것을 백해서 배워드릴게. 이게 화초장을 배운 다음에 그 앞으로 백 하면서 가르쳐드릴게. 이게 그래야 재밌어. 그 이게 나와야 이 맥락이 나와야 재밌거든. 그 아 재밌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해. 그럼 합시다요. 화초장. 헤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아니다. 헤이. 초장 아니다. 방장천장 아니다. 방장천장 아니다. 고추장된장 아니다. 헤이. 고추장된장 아니다. 송장구들장 아니다. 송장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살겄다. 아까봐요 어서 내가 못 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한 박을 먹고 들어가야 돼.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집으로 들어가며. 놀부 마누라 나온다. 놀부 마누라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먹고 들어가는 데가 자꾸 먹고 들어가는 데가 거기 먹고 들어가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 아이고 에라이 사람 에라이 사람 몹쓸 사람 거기가 한방 먹고 들어가고 놀부 마누라 나온다 거기도 한방 먹고 들어가고 네 번인데 들어갑시다 들어가 해갖고 또 먹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위에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그 앞에도 한방 어 그러고 이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거기에도 한방 먹고 들어가요. 아이고 이것은 두 개가 다 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하나만 들어갑니다. 못 살겄다 뒤에 저구 집으로 거기 전에 가까워여서 내가 못 살겄다 아이고 할 때 거기에 아. 한방 쉬고 예. 그 방에서 들어가고 그 앞은 아니죠? 네 예. 또랑 건너기 전에 세 방 쉬고 아 또랑은 세 야 그러면은 자 저번 주에 배웠었지만 다행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만 한번 해볼까? 예. 네. 한번 배우고 말해요. 한번 배우고도 해보고 두번 배우고도 해보고 안 되면 또 배우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번 배우고 해요. 한번 배우고 해야지. 그래서 안 되면 또두번 배워야지. 그러니까는 자꾸 확인해야지. 자요 이렇게 화초장을 할때이 앞에 안일이를 다 아는 것이 아니야. 이 화초장만 떼어서 하려면 그냥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 봐 외고 가는디 이렇게만 하면 돼. 왜냐면 좀 간단한 설명만 붙이면 되지. 갑자기 화초장 하면 좀 생뚱맞으니까. 그러지만은 이 놀보를 아 이 저기 앞에 전 아니리를 다 하게 되면 그건 더 생뚱맞아. 왜냐면 연계선상에서 다른 노래를 쭉 이어서 아까 내가 제가 1년에 쭉 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다 이어서 하죠. 근데 지금 요 놈만 똑 떼서 하잖아. 그럼 화초장을 바로 들어가기 뭐하니까 그냥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 봐 외고 가는디 염설 하면은 딱 좋아. 그만큼만 설명하면 딱이요. 더할 것도 없어. 요것만 똑 떼서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화초장을 자, 우리 원님들만 해보시고 자, 점검을 제가 들어간 다음에 에, 마저 저기 보충을 해드린 다음에 이제 오늘 흥탈형을 들어가든지 뭐 하나 이쁜 놈을 또 허였습니다. 자, 화초장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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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굿!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도랑을 건너뛰다 헤이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이음으로 시작 아차 내가 잊었다 도랑 도랑 아니다 헤이 왕랑 천장 아니다 초장 된장 아니다 잘하네요 송장 구들장 아니다 좋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좋아요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시작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쫓기고 말리고 어째서 한번 배웠는 디오 했는지 한번 배우면 약간 무리 있구나. 두어 번은 배우고 해야 되는구나. 숨을 어디서 쉴 줄을 모르겠네. 그래도 용감했어. 잘했어. 이렇게 아찔아찔하게 해야 충격요법이 있어야 곡을 또 하게 돼요. 진짜 사부가 안 부르면 뭐 저 막막해버리고. 네. 음을 못 잡아가지고. 네. 아찬애가 잊었다. 음을 못 잡았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또 음을 못 찾았어. 집안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네. 거기가 또 음이 안 되고 좌이부동이 또 안 잡았어요. 안 잡혔지. 그래서 몇 군데가 난 네다섯 군데가 음이 안 잡혔어. 음이 안 잡히면 지혜가 안 돼. 그렇지 안 되고 말고. 쉽지 않았지. 쉽지 않았지. 어렵지, 어렵지. 자, 그리고 여기도 잘 안 되대. 장화초, 거기가. 장은 여섯 박, 화는 다섯 박, 아, 세 박, 초도 세 박,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섯, 셋, 셋. 여섯, 셋, 셋 되어 있고, 그 다음 거는 아홉 박을 쫙 끌었다가, 저기 뭐야, 열, 열하나, 열둘, 그거 따로 떼어서 거기를 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 안 돼. 장화초 해볼까? 장화초 시작. 장화초. 자 그게 그렇게 하니까 안 사는 거야. 장화초 이렇게 끊어주면서 그 말이 나올 때 그 음절을 세게 해줘야 돼. 장화초 이렇게 시작. 한 번 더. 장화초. 그러니까 숨을 쉬어. 이렇게 하세요. 봐봐. 장화초 하지 말고 숨을 장화초 이렇게 하면서 각 이렇게 그 음절에서 첫 저기만 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쉬어. 그냥 장화초 이렇게 쉬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 여기도 갑. 여기 거 숨을 쉬어. 갑 갑파야 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다 숨을 쉬어. 저건 집으로 들어가며 놓아버려.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흐르 쫓아 나와. 능력버는 게 돌이 옳지.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 사람 못쓸 사람 놀보 마누라 나온다. 영감 모신 줄 내 몰랐소. 영감 모신 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 먹는 데가 숨 쉬는 데요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렇죠. 붓점을 팍 이렇게 하면서 숨을 어째서 그러냐면 거기를 저기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가 12박에 그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숨 쉴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 박을 쉬고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하고 미음자로 해주 쭉 뽑아준 다음에 또 놀부 마누라 나온다 한 박을 또 쉬고 나와. 숨쉬라. 이게 노래를 잘 알면 여유가 있어갖고 숨도 쉬어지는데. 그렇지 노래를 잘 알아야 숨 쉬어. 못하니까. 다리를 이어지면은 그렇죠. 하기도 바쁘니까. 그렇게 될 것이야. 밀어붙이다가 숨이 탁 막혀. 그렇지 그렇지. 노래를 조금 알면 노래가 빨라져. 지가 먼저 하려. 그것도 있어. 아니야 그것도 있어. 막 노래가 이제 막 좋아질 때 막 빨라진다고. 그것을 또 경계해야 돼. 막 앞으로 내달려는 속성이 있거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뒤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도 조절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 거기 단 저기 뭐죠? 그 저 흥타령 이쁜 놈 한 곡 봅시다.